우리 오랜만에 음악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오랜만이죠. 또또얘 카메라 키가 또 부산스러워. 아 아니 이거 꺼놓으려고요. 이거 또 삑삑 소리 날까 봐. 나 진짜 쟤 때문에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 아 가만히 늘 가만히 있다가 뭐 촬영만 시작하면 뭐 이거 만졌다 절로 갔다 절로 갔다가. 내 예전 처음 유튜브 시작할 때좀 구박을 해야 되는데 또 구박하면 또왜 약자를 괴롭히느냐, 갑질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 진짜. 뭐 화면 끄고 봐. 자, 우리 오랜만에 음악하는데 새 얼굴이 왔습니다. 자, 빵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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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을 드디어 2주 전에 말씀드리고 그러니까요. 네, 2주 만에 말씀드립니다. 하모니카의 박효경입니다. 박효경 양입니다. 저희들의 평균 연령을 엄청 낮춰주신 그러게요. 앞자리가 저보다 저랑도 달라요. 나하고는 20년 차. 막내를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참고로요, 우리 박효경님 아버님의 연세가 우리 태원 형님보다 두 살 어리시다라. 6, 7년생? 예. 우리 재민 형하고는 한 살 차이다. 한 살 차이네, 재민이. 아빠 보고 있어. 어쨌든 이렇게 진짜 어려운 자리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누추한 이민규 작업실 정말. 아유, 아니, 귀한 곳에 누추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배고프지 않아요? 네, 엄청요. 통칫 꽁조림이라고 하네요. 통칫 꽁조림 너무 잘 아시죠? 네. 멜린 말치죠. 멜린 말치. 멜린 말치. 자, 그래서 저도 이제 효경 씨하고 처음 합주하는 거. 민규 씨는 많이 해봤죠? 네. 희영 씨도 처음이죠? 저도 처음이죠. 네. 그래서 오늘 서로 간에 그냥 마음을 나누는 뜻에서 예전에 우리 영상 올렸던 것 중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곡이 있어요. 아, 뭐 너무 많아서. 아까 민규 씨가 제목을 뭐라고 그랬지? 손녀? 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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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녀. 네. 소녀를 우리 효경 씨의 하모니카 연주까지 해서 한번 기대되는데요. 네. 부드럽게 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준비되셨죠? 네. 오랜만에 하니까 좀 떨린다. 그러게요. 아, 음악 하는 사람들 음악 하는데 떨리면 다 된 건데. 아, 그래. 젊어진 거 아닐까요? 설레인다고 하죠. 그러니까 설레인다. 설레인다. 네. 젊어졌어, 우리. 여기. 저 덕분이죠.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통칫 꽁조림. 자, 소녀 한번 가볼게요.
저기 우리끼리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급스럽게 느껴져. 그러게요. 아니 우리는 분명히 저번 주까지만 해도 통치 꽁조림 수준이었는데. 그쵸. 저희는 이 통조림 수준에서 이거 꽁조림. 통치 꽁조림. 네. 이게 호텔 뷔페가 됐는데. 네. 갑자기 무슨 캐비어에 막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아 고맙습니다 형님 씨. 저 진짜 간주하다가 감동받아서 울 뻔했어요. 이 손녀에서 이 숙녀가 됐네요. 야 레이디가 됐네. 하지만 제목은 손녀인데요. 아 어쨌든 아 여러분들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 중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오늘 첫 연습입니다. 지금 연습 영상. 그래서 연습 영상인데 네. 연습 영상치고 굉장히 고급지네요. 오늘. 그래요? 조명도 예쁘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세 명은 이제 유통기한이 지난 사람들이잖아. 다녀가죠. 우리는 장기가 부패하고 있어. 우리는 제가 저희? 바로 세빙입니다. 아, 잘난 척. 야 잘해. 이러다 갑자기 다음 주부터 아 우리는 뭔데. 자 어쨌든 첫 번. 아 좋습니다.